예, 지금부터 개인적인 코딩의 사례로서 제가 직면했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생활 코딩이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룹에 최근에 이제 그 이벤트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뭐 출판사나 여러 기업 기관 이런 곳에서 그 판촉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댓글을 작성하면 그 응모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특성상 댓글이 달리면 글이 제일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벤트가 진행되는 글들이 상단에 항상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벤트가 저는 나쁘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제한된 자원을 그룹원들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해서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해서 나온 그 투표 결과가 힘을 가지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해줘야지만 그것이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게시글 자체를 이벤트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 제가 책 두 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또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첨을 할까 고민하다가 뭐 저는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니까 이 아주 개인적인 코딩을 통해서 제가 직면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편적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한 툴이 아니래도 자기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툴을 만드는데도 충분히 코딩을 쓸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자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복잡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보편적이고 대단한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코딩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제가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에서 이 웹페이지의 전용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댓글들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 시간이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 웹페이지에, 이 게시물의 전용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한국말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딩을 전혀 몰라도 아,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이 웹페이지에서 각각의 댓글들을 추출하고 그 댓글 안에 있는 이름을 추출한 다음에 그 이름을 이름을 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두 명을 뽑는 거죠. 자, 크롬에는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고 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 있는 이 화면은 뭐냐면 이 웹페이지의 HTML 태그를 분석해주는 화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각각의 댓글을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각각의 댓글이 어떠한 태그를 통해서 표현되는가 라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때 저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자, 여기에는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봅니다. 자, 댓글을 선택하기 위해서 잘 조준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태그가 선택이 됐는데 그 위에 있는 태그를 선택하니까 전체고 얘를 선택하니까 각각의 댓글인 것을 봤을 때는 바로 여기 있는 이 태그가 제가 원하는 태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태그가 갖고 있는 클래스 값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값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걸 카피해서 저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쫙 보니까 어떤 이름들은 좀 특수한 이름들이 있어요. 숫자가 붙어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특수한 이름들은 지어보니까 UFI comment라고 하는 클래스 값이 왠지 여기 있는 각각의 댓글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있는 UFI comment라고 하는 클래스 값에 해당되는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여러분이 몰라도 제가 하는 한국어만 이해하는 걸로도 아, 저렇게 코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문서에서라는 뜻은 다큐먼트입니다. 그렇게 약속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긴 클래스 값에 해당되는 태그를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문서에게 질의합니다. query 뭐를 셀렉터로 이용해서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 값이 UFI comment란 뜻입니다. 앞에다가 점을 붙여야지만 클래스가 UFI comment가 됩니다. 엔터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30이라고 뜨는데요. 이 30은 여기 있는 이 댓글의 숫자가 3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세보니까 30개보다 더 적어요. 다시요.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1depth에 있는 댓글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2depth에 있는 댓글은 제가 추첨해서 포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코딩했던 것을 다시 한번 타이핑을 해보죠.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ufi comment라고 하는 저것만으로는 여기 있는 이 박리세훈이라고 하는 저 댓글도 선택되지만 댓글의 댓글인 이고잉이 작성한 댓글까지도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더 정교하게 요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박리세훈을 선택하고 박리세훈님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div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 div 위쪽에는 3 언더바 3b-9라고 하는 클래스 값이 있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언더바 3b-9 바로 밑에 있는 div 바로 밑에 있는 ufi comment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선택자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언더바 3b-9 밑에 있는 div 바로 밑에 있는 .ufi comment라고 했습니다.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봐서는 여기에 점이 빠졌네요. 엔터. 이렇게 했더니 아까와 결과 같은데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또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댓글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 댓글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요거를 클릭해서 이름은 어떤 태그가 표현하고 있는가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A 태그였고 그 A 태그의 클래스 값은 UFI comment actor name이었습니다. 카피.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한 칸 띄우고 A 태그의 클래스 값이 UFI comment actor name이라고 하는 선택자를 주고 엔터를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선택했을 때 어때요? 저 A 태그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저 A 태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각각의 A 태그가 감싸고 있는 이름을 원하는데 그것을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자바스크립트는 정확하게는 배열은 아니지만 어떤 배열을 리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리스트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for each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인자로
함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첫 번째 입력값으로 이렇게 value라고 주면 보시는 것처럼 for each라는 저 함수가, 저 메소드가 실행될 때 이 선택자에 해당되는 태그 하나하나를 순회하면서 순회할 때마다 여기 있는 함수를, function을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function이 실행될 때는 항상 첫 번째 인자로는 순회하고 있는 그 목록들을 첫 번째 인자로 줍니다. 아, 말이 어렵네요. 너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뭐죠? for each function 자, 제가 이렇게 줄바꿈할 수 있는 것은 Shift Enter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냥 Enter 누르면 실행이 돼버릴 거예요. 자, 컨솔로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값을 출력하는 명령이고 value라고 하게 되면 for each가 실행될 때마다 주입되었던 value의 값을 컨트롤 저기 출력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엔터. 자,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A 태그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A 태그에서 .innerText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약속된 명령을 쓰면 이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출력 엔터 쳐보겠습니다. 엔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의 목록이 나왔는데요. 저는 저렇게 가져온 명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저기 있는 저 목록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인 배열에다가 목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깥쪽에다가 리스트라고 하고요. 빈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저 빈 배열에다가 Shift Enter List Push Value Inner Text 이렇게 하고 요건 지우고 그 결과로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엔터 칩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라고 하는 배열에는 이제 이 수업 여기 있는 요 댓글을 단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저기 있는 저 이름을 섞어서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두 명을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랜덤하게 섞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의 값을 셔플 섞는다는 뜻입니다. 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니까 여기 구글에서 추천해주는 첫 번째 결과가 왠지 믿음직스럽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직에 칭찬을 해놨습니다. 552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그럼 저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모르고 그냥 가져와서 한번 써보는 거죠. 카피, 복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복원하고 그 위쪽에다가 밑에다라도 상관없습니다. Shift, Enter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shuffle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console.logList라는 명령을 실행시킨 다음에 shuffle을 통해서 list라고 하는 배열의 값을 섞은 다음에 잘 섞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console.log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이것의 결과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이것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결과가 두 번째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잘 섞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가 선발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앞쪽에 있는 사람을 추출해 오면 결국에는
당첨자를 찾은 결과 될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시 명령을 실행시키고 그 중에서 앞쪽에 있는 두 명만 추출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배열의 함수들의 목록을 좀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뭐가 있는가를 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찾아봐야겠죠. 자, 그 중에서 저는 미리 찾아본 게 있는데 뭐를 쓸 거냐면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슬라이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슬라이스를 클릭해서 예제를 보니까 여기에 값들이 이렇게 있고 슬라이스 1, 3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슬라이스에 의해서 리턴된 값은 어떤 값이 되냐면 오렌지와 레몬이 됩니다. 그 이유는 슬라이스라는 저 함수는 첫 번째 자리로 어디서부터 잘라서 두 번째 자리에 몇 개를 아니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섞은 다음에 list slice 그리고 0부터 2명까지를 추출한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그 값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빈섭 함숭우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가상의 축하를 드립니다. 예, 지금 개발 중이라서. 자, 그리고 또 실행시키면 이번엔 이육현님과 함숭우님이 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는 신동헌님과 김주현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첨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짠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코드입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어렵게 생각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